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설 명절 고향을 찾았던 사람들은 가족들과 아쉬운 인사를 뒤로 한 채 일상으로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도내 고속도로는 큰 지정체 없이 평소 주말 수준의 교통 흐름을 보였고 일부 구간에서는 추돌 사고로 인한 지정체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원주역과 도 원주 시외버스터미널에는 이른 아침부터 귀경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설 명절 고향을 찾았던 사람들은 가족들과 아쉬운 발걸음을 이었습니다. 설 다음 날인 오늘 강릉에서는 최고령 어르신들을 모시고 합동 세배를 올리는 도배 행사가 열렸습니다. 조선시대부터 44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강릉 위촌리의 도배 현장을 김형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탄 가마가 흥겨운 가락에 맞춰 마을 회관에 도착합니다. 올해 93살인 마을 촌장님이 자리에 앉자 마을 주민 100여 명이 합동으로 세배를 올립니다. 촌장님은 덕담으로 새해 인사를 건넵니다. 아무쪼록 몸 건강히 하시고 맡은 바 일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강릉 위촌리 도배 전통은 조선 중기인 1577년 마을 대동계를 조직하면서 시작돼 440여 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때에는 강릉 읍면 동지역의 최고 연장자들이 참석한 도배 행사가 열려 전 세계인들에게 전통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른들이 해오시던 걸 이거 더 활성화시켜서 앞으로 더 잘해나가겠다는 지금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죠. 올해는 전통놀이 체험행사까지 마련돼 도배식 이후에도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변신했습니다. 400여 년 전 강릉 위촌리 마을에서 시작된 설날 도배 행사는 이제는 강릉 지역 20개 마을로 확대돼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원주 MBC가 마련한 지역의 만세운동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일제의 집중적인 감시와 견제 속에 읍내 지역에서는 거사가 불가능했던 원주는 면과 리 지역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유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19년 4월 5일 소초면민 400여 명이 부채국에 모였습니다. 소초면소 앞 도로변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시위하는데 면장을 불러내 앞에 세우고 천지가 진동하도록 만세를 삼창하고 무사히 해산했습니다. 이것은 그때 소초면에 아무 기관이 없는 까닭입니다. 소초면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심의성 애국지사가 1972년 53회 3.1절을 맞아 남긴 자필 회고담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분위기 형성상 그렇게 아마 돼 있기도 했었겠지만 주동적으로 역할했던 사람들은 그만한 그 각오를 갖고 했겠죠. 할아버님이 태형 90도를 맞고 하셨을 때는 그때 마침 할머님이 이제 저희 아버님을 낳으셨을 때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치료가 잘 안 될 때니까 아까 말씀드린 약하셨잖아요. 사진을 보듯이. 당시 원주는 서울에 인접한 강원도의 주요 거점 지역으로 일제에 의해 집중적인 감시와 견제를 받았습니다. 주둔하는 군병력이 늘어나면서 3월 초 원주읍에서 계획했던 두 차례 시위는 모두 미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항일 투쟁 의지는 날로 커져갔고 만세운동은 원주읍내가 아닌 주변의 면리, 마을 지역에서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3월 27일 불온면을 시작으로 소초, 귀래, 문막, 지정, 흥업, 호저면으로 만세운동이 이어졌고 밤에는 며칠씩 봉화 시위의 횃불이 타올랐습니다. 농민과 유림, 학생 등 수십 수백 명의 주민들이 시위에 참여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만세운동을 계기로 지역에서도 독립에 대한 내부 결의와 인식이 굳게 다져졌고 훗날 각종 식민정책에 대한 거부운동으로 번졌습니다. 만세운동에 대한 것은 어렴풋이 기억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역사적인 정리를 해야 이게 후세에 원주 독립운동사가 계속 이제 기록으로 남겨지고 사람과 사람 통해서 아마 전달되리라고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폭압에도 굴하지 않고 만세함성으로 조국 독립에 대한 열망을 표시했던 원주 지역민들. 원주시 곳곳에는 그 시절 만세운동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특선 음식들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찾는 이가 거의 없는 데다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올림픽 특선 음식 해물 삼선 비빔밥을 개발해 팔던 강릉의 한 식당. 하지만 올림픽이 끝난 뒤부터 회와 물회 위주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럼 준비해 놓으신 재료는 다 어떻게? 버리지. 그 놔뒀다고 어떻게 버리기도 하고 뭐 매번 그러다가 안 하지. 뭐 자칫 안 치면은. 또 다른 식당은 올림픽 특선 메뉴였던 옹심이 세 종류의 판매를 중단하고 곧 메뉴판도 없앨 예정입니다. 올림픽 때 개발한 크림 옹심이 파스타와 두부 샐러드, 삼선 비빔밥을 팔았던 식당도 판매를 접은 지 오래입니다. 올림픽에 대비해 정성껏 메뉴를 개발했던 게 헛수고가 됐습니다. 1년 넘게 정말 자식같이 애지중지하게 강릉 특산물을 살려서 올림픽 준비를 다 했었는데 이제 1년 딱 끝나고 나니까 그게 무용지물로 돼버리고. 강릉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올림픽 때 팔았던 그 메밀 파스타랑 더덕 롤가스랑 이런 것들 지금도 파시나요? 아, 요새는 뭐 손님이 없어가지고요. 아, 이 메뉴들 안 하시나요, 지금은? 네, 안 되죠. 올림픽 특선 음식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찾는 사람이 거의 없자 음식점 대부분이 이미 팔지 않고 있거나 조만간 팔지 않을 계획입니다. 올림픽 특선 음식 홍보비를 따로 세우지 않은 강릉시의 올해 홍보 계획은 초라해 보입니다. 올림픽 대비해서 보급했던 특선 음식하고 작은 홍보 행사, 그다음에 홍보물,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거든요. 올림픽 유산이기도 한 특선 음식이 올림픽이 끝난 지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설 명절 기간 귀성객과 여행객 등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많았던 만큼 구제역 차단을 위한 전국 일제소득이 실시됩니다. 강원도는 내일 시군과 농축협 등에 보유 중인 소독차 72대 등 총 80석대의 장비와 164명의 인원을 소독에 투입하며 축산농가는 자체적인 소독을 실시합니다. 또 우재료 도축장이 재개장함에 따라 도축장 7곳에 소독 전담관을 파견하고 시, 군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자체 소독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원주시 태장 1동 원주 화장장 일대가 행정문화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